안녕하세요. 따라바람에서 한태역을 맡은 손현우입니다. 지금부터 한태의 따라바람 코멘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라는 캐릭터는 가수 한바람의 친구이자 매니저이며 항상 바람이를 지켜주고 챙겨주는 만능 서포터 역할의 친구입니다. 70% 정도인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앞뒤 안 가리고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표현하는 점이 저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태는 사실 엄청 에너지틱한 극 ENFP 성격이라면 저는 INTP이기 때문에 30%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에 관한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보면서 배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주에서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감독님 그리고 도윤이 형이랑 계속 함께하면서 하루 종일 대본 리딩과 수정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만의 표현을 찾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하나하나가 드라마 속에 잘 녹아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바람이는 작고 소중한 캐릭터인데 촬영하다 컷이 되면 도윤이 형이 부산 사투리로 한태야 막 이렇게 하면서 방금 찍었던 컷이나 각종 일상 얘기들을 막 상남자처럼 얘기를 하세요.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저희 둘 다 부산 사람들이라서 카메라 꺼지면 한태랑 바람이 케미랑은 또 다른 저희 부산 사나이 케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항상 털털한 저희 둘이 놓칠 법한 섬세한 부분들을 디렉팅 해주시면 저희가 한태야 이건 어떨까? 바람이 형 이거 어떠십니까? 하면서 저희 촬영 내내 저희만의 새로운 그림을 담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태는 사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처음엔 그저 바람이의 팬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나아가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이유나 목적 없이 항상 바람이를 응원해 주는데 아우터 코리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한태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따라바람은 첫사랑과 짝사랑, 현실의 벽에 부딪힌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쉽지 않은 사랑이지만 결국 가을바람처럼 시원하게 흘러가는 느낌이랄까. 한태와 바람이의 찬란한 순간들을 예쁘고 담백한 그림체로 담은 게 저희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바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배우 손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